창원시가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고파로 대표되는 문인 이은상의 친독재 행적을 두고 때아닌 역사 논쟁이 이어지면서 창원시의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산역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형 시위. 이은상의 시 가고파를 새긴 것입니다. 2013년 시위 건립과 철거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산역 앞에는 마산 대표문인 이은상을 기리는 시위와 이에 반발한 민주성지 마산 수호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흔적인데요. 10여 년 만에 가고파 축제의 명칭을 두고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창원시 축제위원회가 마산 국화축제의 이름을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바꾸기로 한 것. 공은 창원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조례에 담긴 축제 이름을 바꿔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시의회 주변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7월 임시회에 통과시킬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 시민과 숙의 과정도 무시한 채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명칭 변경 찬성 측도 잇따라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민족 시인이며 독립 유공자로서 국가적 애국지사인 선생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마산의 정수에도 부합되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축제 명칭을 다시 한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마산 지역 대표 축제의 명칭 변경 논의가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3.15 의거에 대해서는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라며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이후 독재 정권에 대해선 공개적 지지 의사를 밝혔던 문인 이은상. 축제 명칭 변경을 두고 지역에 충분한 합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때아닌 역사 논쟁과 갈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